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영윤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제가 뭐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시고 좋아요 안 누르시고 그냥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계신다면 예,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예, 도와주세요. 예, 뭐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 도와주세요. 예. 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저희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7만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상품도 받아가세요. 저희가 그냥 맨입으로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저희 구독하는 것도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옆에 또 직장이시라면 조용히 옆 직원에게 너도 해. 돈 벌 수 있어. 뭐 이런 거. 예, 괜찮잖아요. 서로 네. 서로. 예, 상부상조 어때요? 예, 좋습니다. 아, 공유가 좋죠. 공유가. 공유 예, 공유하시면 예. 좋습니다. 좋은 일단은, 정보도 공유하는. 예,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뒤늦게 보신 분도 그때 바로 그쵸?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네. 누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제가 뭐 이런 이야기 가끔 드립니다. 자주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관련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는요. 반도체의 상승세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어질까 뭐 이런 거 예. 이 게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나오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 과연 언제까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언제까지라고 확언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라는 게 전형적으로 소위 사이클을 타는 거거든요. 네네. 예전에 보면 몇 세대 나오고 지금 화면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어떤 수요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어서 가격이 그쵸. 떨어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이클의 개념이 조금씩 무뎌진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이렇게 등락이 네.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히 네,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어디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전에는 그런 사이클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PC에 예, 때문에 나서 PC의 교체시라든가 PC가 예를 들어서 인텔이 과거 인텔이죠. 인텔의 몇 세대 나올 때마다 바뀌었는데 네. 지금은 수요처가 P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다양하죠. 요즘 PC보다는 노트북이 많고 노트북도 안 쓰시는 분 많아요. 그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쓰시는 분 많고 그것도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 스마트폰 자체가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성능이 고성능이다 보니까 이걸 하나 다 하는 거죠. 그런 IT 기기도 그리고 종류도 너무 다양해졌고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가지고 다니는 네. IT 기기 말고도 이제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맞습니다. 그냥 집에서 쓰는 뭐 전자밥솥에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서 저절로 이렇게 막 유비쿼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IoT. 네, 그렇죠. 네. 쿠팡에다 말을 해주잖아요. 네? 쿠팡이다 말을 하잖아요. 쿠팡은 쇼핑하는 데고요. 쿠쿠밥솥이 말을 해주잖아요. 뭐. 맛있는 밥을 네. 이제 해준다 네. 그러고 아, 뭐 여러 가지 밥 종류를 미리 예약할 수도 다 해주잖아요. 그만큼 쓰임새가 엄청 많아진 그쵸. 것 자체가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모든 곳에 안 써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이클을 타면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련해서 주가가 2017년, 8년 네. 엄청 잘 달렸다가 그래서 그 주기와 함께 살짝 소강 상태 접어들었다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이클에 있어서의 그 등락이 워낙에 네. 완만해지고 계속해서 확장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알고 계신 또 체감하고 계신 그런 사실일 겁니다.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관련한 기업들은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도 네. 한 방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좀 비교해 볼 텐데 네. 어떤 게 있죠?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SOXX가 있고요. 속스. 예. 속스라 그러나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속스. 예, SMH가 있는데 네. 약간의 주가 상승이 좀 다르고요. 배당까지 좀 다른데 네. 여러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실지. 어느 네, 것을 네. 고르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예, 이야기해볼게요. 일단은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딱 보시면 속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 상승세도 근데 많았고 속스하고 SMH 차이는 크게 딱 한 개 기업이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예. 종목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예, 한계 건데? 기업이라 하면 저기 표시된. 제가 아주 찌랑에 칠했죠. 예. 대만 만도체. TSMC. 예, TSMC죠. TSMC가 14%가 들어간 게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속스. 속스가 그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이 외에는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이 속스가 좀 좋고요. SMH 약간 더딘 정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속스가 주가가 쏙쏙 잘 올라가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쏙쏙 올라가는 속스를 한번. 예, 쏙쏙 올라가는 예, 속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네. 이건 지금의 얘기고요. 네. 과거에는 이게 많아갖고 또 재미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TSMC가 예, 비중이 예, 많아서. 예, 그러니까 이건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수님의 최애 종목이 SMH거든요. SMH가 저도 마찬가지로. 최애 네. 이유가 네. 뭘까요? 저는 이제 골고루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저도 이걸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특수하게 TSMC가 잘 가다 보니까 약간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SMH도 네. 맨 위에 TSMC가 있는데요? SMH가 14%고요. 네. 속스가 5%. 아. 예, 예, 그런 거죠. 아, 예, 예. 그렇군요. 반대의 비중이네요. 예, 그러면 예, 반대 비중이 많은 SMH가 TSMC가 최근에 좀 부진했나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SOX가 상대적으로 또 강했던 건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좀 많았었죠. 아~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수많은 그런 반도체 기업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SFP 전체에서 1등을 누가 먹었냐면 AMD가 먹었어요. AMD가. 네. 아. 올해는 근데 AMD가 좀 약간 처지고 최근에 올라왔지만 네네. 직전까지는 엔비디아가 또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차이가 좀 있었고요. 비중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OX랑 SMH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는 그 TSMC가 얼마나 많이 적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TSMC가 뭔가 또 중요성이 더 대두되면 될수록 그 두 ETF의 차이도 많아질 거고 관련된 네. 시장에 있어서도 뭔가 환도가 달라질 건데 네.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 반도체 쪽은 교수님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TSMC가 예, 올라오는 네. 모습 보이죠. 인텔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텔이 요새 예. 너무 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부진하죠. 이러다가 인텔. 인텔 왜요? 예.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죠. 예전에 막 예. 따라올 때만 따라와 봐. 예. 이게 그렇죠. 인텔 광고 아니었나요? 예.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10년 전은 어디 싸구려 쓰는 애들이 AMD였거든요. 그리고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5년 전에 노트북을 한번 마지막으로 홈쇼핑에서 산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네. 샀는데요. 그때 아주 그 홈쇼핑에 쇼핑 호스트가 했던 말이 정확히 기억나요. 뭐라고 하셨죠? 인텔 인사이드. 인텔 인사이드. 기억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광고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 네. 것 같아. 인텔 인사이드 어디나 다 PC에 붙어 있었고요. 붙어 있잖아요. 홈쇼핑 할 때보다 그 많은 전문가란 분들, 거기 여성, 남성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인텔 썼어요. 인텔. 그냥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싸구려는 AMD였거든요. 네, 싸구려 AMD였죠. 근데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마온과 바로 핵심적인 사항이 나노 그 세븐 나노미터 나노 맥주 매니팩처링에서 AMD는 발표했고 인터림으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연기한 거죠. 수율이 안 나서. 근데 인텔 시그너되는 기업인데 그거를 연기한 이유가 뭔가 수율이 안 나온 건데 수율이라고 그래서 수율이라는 결국 얼마만큼 그 분량이 나오냐의 그 문제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딱 주인공이 한 명 있는 거죠. 리사 수란 분이 있는 겁니다. 리사 수란 분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네. 리사 수는 지금 AMD의 수장입니다. 수장. AMD의 CEO인데 그분은 2살 때 그 대만에서 태어났고 2살 때 미국으로 간 이민자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간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MIT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어요. 아우 똑똑하신 분이네요. 네, 그러면서 AMD에 갔거든요. AMD에 갔는데 좀 리서치를 책임져서 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CEO로 됐는데 이분이 공식 석상에서 CEO라고 불리지 원하지 않고 닥터 리사 수를 원합니다. 뭔가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연구직에 대한 올인을 한 거야. 연구. AMD 하면 연구. AMD 하면 새로운 기술 이런 거 완전히 각인시킨 거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인텔을 넘어서기 위한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네요. 사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AMD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인텔의 하청업체였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싸움까지 하고 뭐 지나가다 보면 왜 네 기술을 썼냐 이거거든요. AMD가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건데 지금은 완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어떤 그 AMD의 성과에 핵심의 한 90% 이상은 네 리사 수 때문에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기업을 잘 이끈 것뿐만 아니라 관련한 연구나 개발에 있어서 그렇죠. 굉장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또 다툼하는 거가 뭐 약간 경향이 약간 틀리지만 AMD 리사 수가 있고 이제 엔비디아는 창업자이자 지금 CEO인 젠슨 황이 있는 거죠. 둘 다 중국계죠. 이런 거가 완전히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이 되겠죠. 근데 약간 반도체 쪽을 이렇게 따지면은 물론 이제 중국에 계시진 않고 국적이 다 미국이곤 하지만 네 중국 쪽
에 파생된 국가에서 다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랑스러운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있죠. 네. 있는데 자꾸 이제 기업을 다 모아서 이렇게 덩치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열쇠 네, 노인 네, 것 같으니까 좀 있죠. 더 컸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더 컸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상승했던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G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다음에 재택근무로 인해서 어제 저희가 잠깐 우리 팀 모였었는데 PC가 너무 후지다. 느리다. 예, 느리다. 이번 그거 PC의 속도에 대해서 두 분은 예민한 편이세요? 엄청 예민하죠. 예민합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PC가 2010년에 만든 PC예요. 근데 지금 2020년 10년 썼거든요. 근데 물론 느려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냥 틀어놓고 기다려요. 그 편집 편집은 PC로 안 하고 저는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휴대전화로. 네. 근데 저는 그 PC를 교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큰 10년은 진짜 뭐 니즈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유튜브를 더 하시고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분명히 바꾸실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다 정해지는 스펙이 있어요. 아니, 저는 별로 필요성 없는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셔. PC 좀 바꾸라고. PC 맞아요. 좀 바꾸라고. 근데 사실 그게 거의 휴대전화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데 네. 저는 왜 그런지 PC를 별로 안 바꾸더라고요. 되게 느려요. 해보시면 뭐 그 D드라이브만 열어도 한 5초 기다려야 되고 어디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겁니까? 예. 아니, 약간 그런 거죠. 약간, 그런 거죠. 약간 독특한 스타일인 것 같고요. 네네.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네. 예, 사실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다음에 그 코로나 사태로 해서 데이터 센터 특히 게임 쪽에 엄청 많이 엄청 우리 아들도 이번에 바꿨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럼 클라우드 쪽에 또 확장.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빨라야 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좋은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지금 직장인의 77%가 한번 해봤더니 재택근무가 좋더라 편하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택근무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하겠지만 재택근무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재택근무 관련한 이야기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도 그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성에서도 그렇고 더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움직이고 변화되는 그 패러다임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ETF 그 두 가지 아까 속스랑 SMH. 그럼 둘 중에서 조금 더 선호하시는 ETF는 SMH로. 네. 저 같은 경우는 SMH를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뭐 종목이 너무나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겠는데 FOMC 관련해서 얘기들 너무 많죠. 예, 많죠. 동결이 100%겠죠. 근데 동결이 되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까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크게 어떻게 동결은 동결이고요. 근데 그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하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제 화상으로 하겠죠. 그 질문은 이제 각자 또 할 텐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경제 활동 재기가 다시 반대로 되면서 약간 더 슬로해졌고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거 지난달보다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또 하나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슈는 미국 동부 시간이 10시에 4명의 소위 빅4의 CEO가 하원에서 의회 증언에 나섰어요. 의회 청문회. 그래서 내일 그것 때문에 상당한 이슈거리가 있을 거예요. 빅4면은 어디예요? 아마존. 아마존은 사상 처음으로 의회에 불려나오는 겁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애플. 아. 마이크로소프트 빠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안 나오죠. 애플은 앱스토어가 가장 이슈가 되죠. 반독점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50% 이르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페이스북과 구글은 전부 다 광고 시장. 그러니까 특히 구글은 검색 시장. 그 하원 청문회를 우리나라에서 혹시 볼 수 있나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네, 미국 동부 시간 10시에 보시면 야후 파이낸스나 일부에서 라이브로 그냥 풀 커버리지 들어가요. 이거 너무 재밌겠네요. 예, 네, 뭐 재밌을 수 있게 엄청 동부 시간으로 10시야. 오늘, 12시. 12시. 오늘 그럼 오늘 동부 시간 그 낮 12시야. 아, 내일 낮 12시겠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1시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그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하니까 아, 내일 좀 틀어 놓고 봐야겠네요. 내일 밤 1시요. 아, 내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내일 새벽 1시요. 내일 새벽 1시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1시요? 맞아요? 맞죠. 정확합니까? 예, 맞아요. 전 그런 것도 거짓말 안 해요. 내일 아침에 기사로 봐야겠네요. 새벽 1시에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보면 핵심은 이제 장 마감 후에는 페이팔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있고요.
페이스북은 당연히 이제 당연히 핵심은 이제 얼마만큼 MAU, DAU가 늘어났냐가 핵심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내일은 단연코 쇼피파이에 나옵니다. 쇼피파이는 뭐 좋겠죠. 아, 쇼피파이가 좋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쇼피파이보다 페이팔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페이팔도 좋고 쇼피파이 네. 같이 걸리는데 네. 아,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네. 저 지금 마감 후에 페이스북과 페이팔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쇼피파이를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토비스 리케인데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얘네가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가이던스 발표하기만 하면 좋은 회사거든요. AMD 오늘 가이던스 좋게 발표해서 10%가 올라간 건데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발표할지가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 근데 제가 만약에 쇼피파이 측이었으면 저는 발표 잘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이게 얼마나 더 자기네 그 몰에서 네. 관련한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고 팔리지 않을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존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쇼피파이는 사실 생각보다 네. 그런 게 없어 보이고 제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하여튼요. 쇼피파이가 가이던스를 발표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실적은 흑자 똔똔을 낼 수 있는지 브레이크 아. 이븐을 할 수 있는지가 아. 예, 중요하겠고요. 똔똔. 많은 사람들은 흑자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까지 모르겠고 브레이크 이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쇼피파이가 되겠고요. 네. 말씀하신 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쇼피파이랑 페이팔 두 개 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쵸.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쇼피파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시겠지만 연관돼서?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체크아웃 가는 거 네. 인스타에서 페이스북 숍 하는 거에서 바로 되죠.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안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구글에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였죠? 구글도 보시면 구글 체크아웃 기능이 있어요. 구글도 그게 제가 또 이제 이용해 봤는데 네. 구글도 검색하면 그 위에 우리나라 뭐 네이버의 쇼핑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네. 구글도 쇼핑 탭이 네. 쫙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네. 이제 광고를 네. 올리면은 네. 상에 뜰 수 네. 있게 하고 그렇게 눌러서 보통 이제 몰로 자사몰로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네이버 페이 하는 것처럼 맞아요. 구글도 그걸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바이 온 구글 체크아웃입니다. 그거 기능 아시는 건데요. 지난주에 중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가요? 구글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글이 여태까지 그 하려면 당연히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수수료 받았겠죠. 네. 지난주에 선언했어요. 앞으로 수수료 안 받는다고. 수수료를 안 받으면 그 결제하고 나서의 수수료를 받겠다. 아,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받고 그런 관리를 다 어디 하냐 너희들. 그런 것까지 골치 안 하니까 두 군데 하라는 거예요. 쇼피파이나 페이팔 통해서 직접 다 하라는 거예요. 쇼피파이에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쇼피파이 돈 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겠지만 쇼피파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페이팔 통해서 결제하고. 그래서 페이팔이나 쇼피파이가 상당히 앞으로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받게 될까요? 구글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판을 키우는 거죠. 네. 그리고 검색만 해서 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대박. 관련해서 네. 저도 직접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US 스타 서비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오늘 또 주제예요? 저희가 7월 2일 날 발굴했어요. 이 종목을. 1079달러대. 1079.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이익은 적습니다만 매출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걸 때문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을 다 찾아주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그 이후에 상당히 가팔랐다는 거 꼭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뭐 네. 더 많이 안 해도 네. 예, 충분할 네. 것 같고요. 네. US 스타 관련한 서비스는 네. 저희 프리미엄 서비스로 영문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고주알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